뭐 설레요? 늦을 것 같아. 이쯤으로. 안녕하세요. 잘했다. 왜 무슨이에요, 입장은? 나중에. 나중에 아이고, 아니, 안경죠. 중간만 하면 돼, 중간만. 여기까지 커트라인이 이거죠, 오늘. 왜? 되게 높여. 오늘 저 탐험 떠나요, 탐험? 발에 기부 따신 거예요? 기부 따신 거 아니에요? 김영 왔어. 아유, 저기 아버님하고 같이 나오시네. 일단, GD. 박명수 씨와의 그 곡을 이렇게 저 서로 만들면서 약간의 좀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전혀 들었는데. 없었어요. 아니, 아니 두 분 말씀이 너무 달라요. 장난 아니었다는데. 너도 갑자기 왜 없는 얘기를 해. 아니 박명수 씨, 네. 들리는 얘기로는 핸드폰에 음악 가지고 가서 GD한테 이거 똑같은 거 해놓으라. 이거 해놓으라고 이거. 아니, 그래서 GD가 이거 어떻습니까 형님 내놓으니까 아니라고 이거 내놓으라고. 아, GD한테? 현액탄을 건넸어요 제가. 아. 일본까지 와서 이거 만들라고 계속. 일본까지 오면서 컨설팅하고 있는데 사람 열심히 하고 이거 만들라고 계속 하셨는데. 아니 제가요 이걸 만들라고 한 건 아니고 이거랑 일단을 만들어서 좀 저기다 그러겠지. 이걸 만들어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지. 사람 말 잘못하면 난 죽어요. 박명수 씨. 저희는 이 노래를 YG 사장님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셨는데요? 별로 네? 들어보셨어요. 지용이가 별로래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뭐 레디? 너무 좋다 그러시면서 예. 야 그럼 왜 박명수 주냐? 서태지 때 생각나네. 아 그때 무슨 생각이야? 무슨 생각? 아직도 옛날 생각하고 있나 본데. 너는 내가 불러드릴 거야 니네. 무대에서 봐. 왜 이렇게 우리를 무대에서 무너뜨리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아, 다 오시면 저희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아, 네? 저희는 미리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전문용어로 짜부죠. 짜부. 아 그리고 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여기. 팀은 지금 저 한 분이 굉장히 좀 바빠가지고 자주 만나면 못 가신 분들도 계세요. 아 그래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네 분이 직접 찾아가서 아니 매니저하고 코디네이터 같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왜 스위스라고 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얼굴 그 티셔츠에 있는 표정이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계속 시무룩하신 것 같아요. 왜요? 사람도 김내훈 같다고. 티만 보여, 티만. 아니 이게 어떻게 김내훈이야? 이게 어떻게 김내훈이야? 들어가요, 태양들이야. 아니 일단 저 여기 몇 주 사이에 좀 그래도 뭐 만나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네. 최고야. 친해진 느낌도 사이요. 좀 들긴 하는데 두 분은 아직도 좀 그러네요. 아니 아까부터 대기실에서 형돈이가 음악을 이해 못하겠다고 자꾸만. 아 솔직히 얘기해요. 엊그제 야, 됐어. 엊그제 곡을 보내줬어요. 예. 자기도 보고 온 노래 있잖아. 막 안 올라가는 거 있잖아. 진짜 그렇게 써요, 곡을. 아 근데 언뜻 보기에는 지금 저 사이좋게 산책 나온 부부 같아요. 그렇게 내가 강아지 있어. 사이좋게 한가롭게 호수공원 산책 나온 부부 같으세요, 또. 어제 신발 바깥에다 녹슬었어요. 저형도 아니, 다쳤을 때 기분 상당히 신발 아니야? 이거 진짜예요. 애절한 거야, 애절한 거. 아니요. 진짜 스윙을 묻자 그래. 맞대. 지금 맞아. 축복이도 인정해. 아니 그리고 그래서 성인 남자인데 걔가 발로 찼다고 이렇게 밀리는 거 봐요. 저는 진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저도 GD가 욕심이 났었거든요. 아 GD 우리 G드래곤. 네. 네. 쟤는 늘 말씀드리지만 패션만 완성이 돼요. 그 GD 가르마 지적했더니가 바로 가르마 안다고 하는 거. 형 미안한데 재영이 형 가르마 안 쳐. 아 이게 뗐다 벗었다는 건데. 자기 머리 가발이야? 똑같아 똑같아. 지퍼로 뗐다 뺐다는 거. 처음 패션은 완벽한 거지. 오케이. 너 처음 때 걔가 제일 잘 입었어. 어, 제일 노래가 너무 예쁘잖아. 깔끔하고. 내가 그리고 저기 이거 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어? 제작진끼리 웅성대는 얘기인데 노래를 두 분이 멋진 노래를 만들어 왔대요. 네. 근데 이게 하가 음이 너무 높아서 소화를 못 해가지고 지금 그 곡 작업을 그래.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안 올라가서 못 하겠더라고. 그러면 아, 그 아, 버린 곡 우리 하나만 줄게. 진짜로? 에? 들어봐. 난 진짜 그래. 진짜 못할 것 같아. 아 근데 철종 씨는 왜 이렇게 저 힘들어해요? 오늘 얼굴 표정이 좀 근데보다 더 안 좋네요. 저희만의 개인적인 시간도 필요한데. 근데요? 전화를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피곤한 거예요.
막 새벽에 막 전화하고 한 4시? 너 이렇게 야 곱창집 마감할 텐데 근데 전화를 해 곱창집 마감할 텐데 힘들어할 척 하지 말라고 지금 사람들에 노래 함께 하자매 야 노래할 때 그 고음이 올라가야 돼 그래가지고 어우 더워 싸이 씨 좀 많이 뭐예요 너무 귀엽잖아 싸이 씨가 네이비로 곁담 가리려고 그 저 곁싸 곁담 싸이 이후에 저 행사를 갔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6,000명이요 대학생 6,000명이 예. 전부 다 저를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장관이었어요. 사실 싸이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가 곁담이 나오는데 사실 되게 슬프고 외로운 건 곁담을 검색하면 싸이가 나와요. 이런 팀입니다. 이런 팀. 그 굉장히 슬프고 외로운 일이에요. 네. 일단 네. 여러분 오늘이 2011 그 무도 그 가요제 MT가 그 어느 때보다 좀 의미가 있는 것은 가서 중간 점검을 하고요. 특히 공연 순서를 정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나가수처럼. 근데 여러분 공연 순서가 상당히 이게 중요해요. 뒷부분을 갈수록 좋아요. 그럼. 앞에 분이 기억이 안 나요. 뒤에서 막 빵 터지면. 아, 어떤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순서를 공정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떠나기 전에 탄탄대로 가요제로 불리웠던 2011 무도 가요제 공식 명칭을 나왔어. 장소가 섭외가 됐나요? 과연 대로가 섭외가 됐는지 지금부터 저 위에 어디 천막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자, 2011 무도 가요제 공식 명칭 자 훅 떨어지는 거야? 퍼져! 퍼져! 바로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입니다. 저희가 웬만한 저기 정확한 장소와 시간은 당일날 오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람들 오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가요제는 미리 알고는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거의 지나가시다가 거의 대부분 오셨죠. 자 여러분 아쉽게도 싸이 씨가 한 저 세 달 전에 잡아놓은 또 예 아 이런 아니 근데 어찌됐든 이거는 미리 잡아놓은 약속이기 때문에 행사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제주도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충분히 좀 이제 흥분이 좀 네. 한번 확인해봐. 네. 먼저 확인해봐. 없으면 안 해야 돼. 나올 때로 되면 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없으면 안 해야 돼. 왜냐면 기대치가 있어요. 아니, 일단 제가 오죠. 지난번에 당한 게 있으니까 네. 리허설을 먼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무한 도전! 자, 가겠습니다. 가르칠게요. 천장 오십육 주. 가르칠게요. 천장 오십육 주. 중만했어. 자 사이즈. 자 준비되셨죠? 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실 거죠? 진짜. 자 믿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도전 제 3회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 성공을 위하여 자 다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사이즈 함께 무한 도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무한! 자, 각 팀 차량으로 MT 장소를 한번 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각자 차량으로 가!